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레저 스포츠 교육하고 있는 배준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신 지 저하고 같이 공부한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년 반 정도 됐죠. 우리 임강택 대표 조금 아까 인터뷰 네. 했는데 비슷하네요. 네. 그죠? 2년 반 거의 아마 풀로 채웠을 겁니다. 2년 반? 네. 근데 뭐 하시는 업이 레저 스포츠 쪽이신데 네. 여기 보통 다 외식업 하시는 분들인데 네. 레저 스포츠 외식업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 사람 사는 공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비즈니스 맥락은 똑같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레저 스포츠 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2년 반 동안 계속 지금 재수강 뭐 들었죠 지금 수업을? 제가 처음에 상권 분석 시작해서요. 상권 분석 재수강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온라인 마케팅 듣고 네. 그리고 지금 창권 최고위 듣고 재수강하고 지금 또 최고위도 네. 들으셨죠? 네. 2기였죠? 2기 듣고 3기 다시 재수강도 하고 있고 재수강도 하시고 네. 도대체 재수강 와 2년 반 동안 하여튼 계속 공부하시는데 네. 공부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딱 하나만 얘기해 줍니다. 네, 딱 뭐라고? 공부하면 매출이 바뀝니다. 아, 진짜요? 네. 매출이 올라가요? 네. 어떻게 올라갔는지 좀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여름에 수상 레저 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작년 여름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여파가 날아오는 상황이었죠. 아, 여기도 코로나 네. 때문에 그렇죠. 레저 스포츠가 아예 뭐 진짜 코로나 안 네, 코로나뿐만 아니라 네. 뭐 코로나는 이제 기본이었는데 네. 또 뭐가 있었어요? 장마. 아, 작년 여름에 네, 작년 여름에 장마가 아주 길었죠. 맞아. 네. 59일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해변가는 네. 완전 죽음이네요. 네, 아무도 엄청, 안 오네. 네, 엄청 길었고 네. 그다음에 조금 뭐 잠잠해질 때쯤에서 역시나 태풍 네 개나 올라왔고요. 이건 뭐야, 완전. 네. 그래서 이제 여름 초반을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예,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며칠 영업했더니 코로나 2.5단계 거리 2단계 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처음 시즌 시작할 때는 장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을 해서 장마, 태풍 그리고 2.5단계까지 2.5단계 끝나면서 저희 시즌도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완전 거지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랬어야 정답이죠. 아, 네, 그랬어야 맞죠.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정답이 틀린 거네. 네, 저희들 이쪽에 이제 수상 레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작년에 네, 다 통망. 이제 네, 완전 망했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운영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할 수가 없지, 그거는. 네. 근데 이제 뭐 식당은 뭐 어떻게라도 배달이라도 하지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드 타고 막 이런 네. 거 배달을 할 수도 없고. 네.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도 매출이 올랐어요? 매출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됐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름 매출에 있어서 지인들, 예. 예, 제 지인들 매출하고 그다음에 학교 단체, 예. 학단 단체 이 매출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매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제가 작년에 비교를 했을 때 재작년 기준으로 예. 저희 지인들 매출이 한 40% 전체 매출에 아, 재작년에 네, 재작년에 네, 네. 제 지인들 매출이 그러니까 한 40% 정상적으로 영업을 그렇죠. 할 때는 지인이 40% 네. 그다음에 일반 단체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40% 그다음에 학교 수업이나 단체들이 한 20% 예.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100% 매출이었으면 작년에는 지인 단체가 3% 했어요. 지인 단체는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인들은 3%. 아, 지인이 네, 3%. 예. 네, 그다음에 학교 수업이나 이런 데는 아예 제로. 제로. 그렇죠. 네, 전혀 못 갔으니까. 네. 아예 못 움직였으니까. 지인하고 단체는 싹 네, 싹 날아간 거네. 네, 날아갔죠. 그리고 그 나머지 매출을 이제 일반인들이 다 메꿨는데 그게 이제 재작년 매출하고 작년 매출하고 동일해요. 오, 그러면은 그 일반 40%밖에 안 됐던 걸로 100% 다 채운 네, 거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악재 속에서 네.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공부하면 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일단은 상권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올 수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상권 분석을 네. 해서 상권 분석에 저희 고객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아. 네,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그다음에 저희 사업체의 기본적인 수업 분석부터 해서 장점과 강점을 나눠가지고 강점은 좀 더 부각시키고 약점은 보완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경쟁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으로 저희들을 홍보하고, 저희들을 알리고, 예, 뭐 그러면 요렇게 작업을 했죠. 그전에는 어떻게 알렸었어요? 온라인 마케팅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알렸어요? 지인들을 그러니까 지인 매체가 엄청나게, 예, 단체가 그냥 그렇죠. 영업을 한 거네, 그. 네. 그러니까 이제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학교 수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학교 단체들도 들어와야 인맥을 되고, 예, 인맥을 통해서 통해서 하는 하고, 매출이 60%였는데 네.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고 상권 분석을 배우니까 타겟 고객이 누군지 찾아낸 네, 거네. 그렇죠. 그리고 그 명확하게 타겟 타겟을. 고객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홍보가 된 거네. 네, 맞습니다. 주로 뭘 이용하셨어요, 그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이버에다가 블로그, 포스팅 하는 블로그. 거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렇지. 블로그는 뭐 내가 막 네. 삼시세부를 블로그 블로그는, 글쓰기는 네, 진짜 엄청 기본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네, 많이 아니, 그 했습니다. 바쁜데도 와, 잠도 안 자요. 잠을 줄이면 됩니다. 그쵸? 네. 그다음에 블로그 했고 네, 또그 다음에 이제 카페. 카페? 네. 카페. 카페도, 아, 네, 기본적인 그 타겟 카페도, 고객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네, 그렇기도 그 타겟 하고, 고객들이 활동 많이 하는 네, 카페에다가 된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검색을 하면 노출이 되는 게, 거네. 블로그도 그렇지만 카페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네, 카페의 그래서, 중요성이 또 엄청 네,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카페에도 어느 정도 점수가 유지되고 있는 카페에 입점을 해서, 네, 그쪽을 이제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직접 활용하기도 공략을 했고요. 네. 하셨군요. 그럼 네이버 블로그, 네. 네이버 카페예요. 네네, 네이버 그다음에 카페죠. 또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정말 잘하시대. 네, 조금. 네? 네. 페이스북 한지 얼마 됐어요? 페이스북은 공부한 지한 3년 그쵸.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거기에 본인이 딱 이렇게 자기하고 맞나 봐요. 그쵸? 네.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어때요? 여기 이제 주로 외식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보고 네. 계시던데, 저분들한테는 페이스북과 관련해서는 외식업 하는 분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용성이? 뭐 활용도라고 보면 이제 네이버 이제 블로그나 이쪽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갖춰놓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두 개가 이제 맞았을 때 시너지가 커지는 거라. 페이스북은 광고 많이 하셨죠? 네, 광고 많이 했죠. 그렇지. 그거는 네. 타겟팅이 탁탁탁 그렇죠. 돼서 그 상권 분석 한 대로 딱 하니까. 네. 근데 그게 됩니다. 효과가 진짜 나요? 네, 네? 납니다. 나요? 네. 본인이 볼땐 그러면 지금 네이버 블로그 했지, 카페 했지, 페이스북 했지, 인스타그램도 했죠? 네. 또 다른 건뭐 하신 거 있어요? 일단은 그 정도 아, 했죠. 이 정도? 네. 그럼 이네개 중에 이 비중, 그러니까 효과를 낸 비중을 따진다면 몇대몇대몇대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일단은 블로그 포스팅이 효과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아, 하고요. 블로그 포스팅이 제일 네. 커요? 100 중에 그럼 몇쯤 될것 같아요? 블로그 포스팅이 그래도 50을 봐야 될것 50? 같아요. 블로그 네. 포스팅이 50? 네. 또. 그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거야? 뭐 콘텐츠가 중요한데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페이스북이나 이쪽. 페이스북이 그다음. 네, 그렇죠. 그다음. 그다음에 세 번째.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네. 그다음에 카페. 야, 그래도 블로그가 짱이네요, 네, 아직은. 블로그가, 왜 그러냐면 블로그는 제가 생산할 수 있고 제가 컨트롤 가능하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걸 아셔야 돼. 사람들이 이 온라인 마케팅을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걸로 거의 돈안 들이고 하셨죠, 네, 본인은. 제가 직접 다 하는 거죠. 저희 근데 직원들이 하고. 그거를 코로나 기간에도 다른 이 레저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다 폭망할 때돈 하나도 안 들이고 본인이 공부한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그 매출을 그냥 유지하고. 네. 요즘은 뭐 하세요? 요즘에. 요즘 또 이상한 거 같은데. 아, 예? 요즘에 새로 신규 사업도 신기사. 확장해서. 이 와중에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지금 국가 면허 그 그러니까 그게 뭔 국가 면허인 거야? 중에 예. 그러니까 보트 면허. 보트도 원래 그게 있었던 거예요? 네,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면허처럼 이 모터 보트도 모터보트도 네, 그 면허가 면허가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네. 아, 요즘은 막 네,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트도 있고 네. 요트도 있고 막 이런 거 그렇죠.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 이번에 뭐 시험 보신 거 같은데 거기? 거기요? 저희, 아, 예, 본인이 만드신 저희들,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12월 달에 결정 나고, 1월 달부터 리모델링 들어가서, 지금 2월 달, 2달 동안 리모델링 다 하고요. 3월 달부터 시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면허 네, 시험장 같은 그렇죠. 걸 하시는 네, 거네? 이제 면허 보트 시험장, 면허 시험장? 네. 그럼 전북 거기서 보트 지역에서. 그것도 배우고, 거기서 시험도 보고, 네, 저희들한테 이제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 토대로 이제 시험 시험 보시고, 보고, 네. 그걸 따면 내가 이제 보트 운전을 할수 해도 있는 거죠, 되고, 네. 그럼 그거 못 따면 보트 운전은 못 하는 네, 거네? 못하죠. 아, 무면허입니다. 네, 무면허 운전. 자동차랑 큰일 똑같습니다. 나는 거네.
자동차랑 기준되는 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알리셔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블로그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슬슬 해놨었고요, 이미.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 그거 보니까 막 시험 보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냥 이 와중에. 평균 한 20, 30명씩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거 돈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조금. 조금인데. 아직 그게 어때요? 이 네. 그냥 기존에 해오시던 그 레저 스포츠 사업하고 얘하고 어떤 게돈더 많이 버는 것 아무래도 매출 단가가 이쪽이 훨씬 더 크죠. 같아요? 그쵸? 네, 훨씬 그럴 더것 같아. 크고, 아마도.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상권 분석했어요, 그럼? 네. 벌써? 그럼요. 아니, 그 무슨 면허 시험 같은 거를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해요? 그 그러니까 나는 신기한 게 연간, 그거야. 네. 나는 외식하시는 분들에게 가르친다고 했는데 왜 엉뚱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요즘은 사실 그래요. 여기 예. 우리 동기들 중에, 같이 동문들 중에 뭐 의사 선생님도 네네, 있고, 그렇죠. 변호사 분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있고, 이상한 직업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응용을 되게 교수님한테 잘하시는 것 배운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그 마케팅이나 이런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경영이나 모든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적용이 업종은 안 돼. 예, 상관없죠?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고,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봤을 때 가장 치열한 게 외식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본인이 봐도 외식업이 예,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래요? 소상공인들이 정말 서로서로 싸우는 숫자도 네, 많고, 그렇죠. 또다 경쟁이 너무 네, 치열하니까. 그리고 이제 맛집들도 정말 많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만큼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로 음식만 맛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를 기반으로 적용시키면 전부 다 적용 가능한, 모든 네, 업종에 다 업종이, 적용. 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내가 가리키긴 했지만 이 레저 스포츠 하시는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네. 2년 반씩 있을 땐 사람들이 이상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외식업 질문, 할 거냐고. 식당 나도 절대 그러네. 안 아니 합니다. 저 우리 저배 대표님은 식당 하려고 저래. 아, 절대 안 합니다. 막 이제 외식업 그런 하시는 분들 나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런 질문을 사실은 처음에 많이 네. 들었거든. 아니 저분은 내가 볼때 능력이 엄청나게 출중하고 지금도 되게 잘하는데 나도 이거 왜 듣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배운 걸 가장 잘 적용하시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난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또 비법이 있긴 하더만. 무슨 박사까지 하셨다며. 예, 뭐 저는 뭐 일찌감치 공부해서 그쵸. 네. 공부를 하신 데다가 박사까지 하신 분이 온라인 마케팅 배웠지, 또 상권 분석 상권 분석 배웠지, 어떤 최고위까지 외식 기획 마케팅 네. 최고위까지, 그걸 또다 재수강하시고, 지금도 공부하시고. 와,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좀 아닙니다. 많이 하신 분들은 좀덜 해도 아니,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네. 근데 이 레저 스포츠도 사실은 시장은 엄청 커지는데, 네. 제가 봐도 마케팅이나 이런 건 되게 올드한 것 같아. 그냥 대행사에다 맡기는 거죠. 그쵸. 남한테 네. 그냥 맡기죠. 네. 아마 직접 하는 분은 거의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유일하시지 않으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면 내가 볼 때도 진짜 다 대행사한테 돈 내고 맡기지. 대표님이 직접 블로그 써? 페이스북 광고 다 돌려? 네. 네. 인스타그램 다 해? 카카오는 혹시 안 하세요? 당연히 하죠. 하죠. 네. 우리 아까 임광택 대표님 물어보니까 그 코딱지만한, 아니 코딱지만하다 그러면 안 되지. 닭갈비집 30평 하면서 몇 네. 명쯤 될것 같아요? 알아요, 혹시? 네, 뭐, 저야 뭐잘 알고 있으니까요. 4,000명이래요, 네. 4,000명. 대표님은 몇 명이에요? 저희는 그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쵸. 예, 네, 많지 않은데, 저는 소통 창구로 잘 쓰고 있어요. 그쵸. 그게 예. 충성도가 훨씬 높죠, 네. 외식보다는. 네네. 왜냐면 이거는 매년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매니아들일 가능성이 네네.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번 딱 가두리, 딱 들어오시면 그냥, 잘안 나가시는. 그렇기도 한데, 저는 이제 새롭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블로그나 페북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채널에 소통으로 쉽게, 채팅으로 물어볼 수 있게끔. 아, 그러니까 그 정보를 찾아보고 관심 있는 분들이 결국 카카오 네. 톡으로 해서, 플러스친구로 해서, 플러스 이제, 친구로 들어오게 네. 거기서 한다는 이제 얘기네. 질문을 그래서 하고, 거기서 네. 상담하고, 상담을 네.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네이버 톡, 그분들이 톡도, 그렇게 해서 저희는 두 개를 다 오픈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틀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톡톡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두 개를 다 오픈을 해도 두개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이게 비중이 절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자들이 직접 해봐야 알아요. 네. 그런 거를 만약에 대행을 맡기면
그거 해줄까요? 못하죠. 대행사에서? 그건 못하잖아요. 네. 상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행사는 그냥 일방적인 마케팅을 할 뿐이지. 그죠? 그럼요. 근데 이게 사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상호소통이 돼야 되는데, 상호소통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대행사는 뭐 레저 스포츠 상담을 자기가 할 수도 없고. 그럼요. 기본만 깔아주는 거죠. 음식점 상담도 할 수도 네. 없고, 의사 상담을 할 수도 없고, 의료 상담을 할 수도 그럼요. 없고. 그럼요. 야,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성공하시는 사장님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가리키긴 하지만,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뭘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앞으로도 뭐 계속 해나가려고 그래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장님들이 온라인 마케팅이나 상권 분석이나 최고위를 배워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레저 스포츠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레저 스포츠계 분위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저는 뭐 지금 현존하는 그 레저 스포츠 업체의 대표 중에서 가장 어리고 혁신적이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본인 소개하는 말 있잖아요. 저요? 네. 다능인. 다능인.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